이제 실물 쪽 한번 보실까요? 이제 확인 설명서 뭐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메뉴 나오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예전에는 기본 대상 권리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 오른쪽에 뭐가 있냐고 이런 것도 이제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뭐 공원도 내보질 않나 입지 조건에서 겨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5페이지에서 기본에 기본에 바로 이제 기본 확인사항 란에 기재할 것이 아닌 것은 옛날에는 이렇게 아주 쉽게 냈었습니다. 딱 8개. 나 먼저 앞글자만 좀 굵게 써놨는데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해서 딱 요 순서대로 이제 약간씩 말이 됩니다. 관리하는데 비거취 이렇게 앞글자를 따놓으시면 8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대상목원에 표시는 토지의 소재 이제 옆에 이제 뭐가 있는지 살짝씩 내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지목 다 대장 보고 쓰면 되겠죠. 현장 말고 오기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소재나 연도나 그다음에 면적이나 다 구조 용도까지 모두 다 건축물 대장에 정말 나옵니다. 가서 보면 다 떼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방향만큼은 현장 답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정말 내진 이거 맨날 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어떻게 쓰는지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건물 연도만 보면 내진 설계 돼 있다 안 돼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 능력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에도 나옵니다. 비주거용에도 비주거용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것도 지진 나면 큰일 날 수가 있을 거니까 비주거용까지는 나와요. 토지는 안 나올 거고 건물도 없으니까 임목도 안 나올 거고 그입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두 군데에 내진 능력도 써라 요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보고 이제 갖고 보고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후에는 월급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세 번째입니다. 용도지역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만큼은 시군의 조례 다 무조건 나올 거고요. 자, 세 번째부터는 개업이 도시공획시설 5번 지구단위 계획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관리계획은 개업공인사가 직접 확인해서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그 나머지가 이제 토지용계 확인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디 놓여있냐고 도로 그 다음 대중교통 주차장 그 다음 교육이나 판매나 의료시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입지 조건이 없는 거 찾아보세요. 공원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공원 정말 공원은 입지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꼭 있을 것 같은데 공원은 없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것도 아주 교묘하게 시험 문제를 자주 냅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다섯 개는 주거용은 다섯 개 다 나오는데요. 비주거용은 나올 필요가 없겠죠. 교육하고 판매나 의료 그냥 영업하는 집이지 애들이 집에 있지 무슨 상가에 무슨 교육이요. 그리고 판매나 의료시설 장사하는 데 바빠 그입니다. 이제 백화점 갈 시간은 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 토지는 주차장부터 이제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입니다. 땅만 있으니까 근데 토지에도 도로하고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두 개 쓰고 임목에는 아예 안 쓰고 이렇게 개수 차이도 약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 경비실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비거취 꼴보기 싫은 시설 근데 조심할 게 이제 1km 있다 없다 근데 있어도 1km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쓴다고요? 없다 없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괜히 눈만 좋아갖고 내 눈에 보여 하니까 다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견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 예정 금액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론에서 감정평가 배우는 게 금액 좀 얘기 좀 해봐봐 그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금액이지 거래 금액 아니요. 그럼 옆에 볼까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금액일까요? 아니면 완성된 후의 금액일까요? 그죠 전입니다. 이것도 심하게 안 내봤습니다. 후 그러면 안 됩니다. 문 다 끝나갖고 그럼 예정도 빠져야 됩니다. 예정되기 전액입니다. 네가 얼마라고 한번 얘기 좀 해봐봐 그입니다. 매도인이 너무 심하게 3억도 안 되는데 3억 받으려고 또 길을 쓸 거니까 입니다. 그리고 세금 취득 관련된 세금인데 보유 양도 설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시험 문제만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정말 거기 주의처럼 보유 아니고 그다음에 양도 아니고 다음 주간에서 개업이 설명하는 세금 좀 찾아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전 매도 아니고 매매는 또 매도가 끼어 있습니다. 거래는 또 양도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뭐라고요? 아니라고 문장 제일 많이 속인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보실까요? 정말 아주 단골 문제 나네. 여기다 갑자기 무슨 주택법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은 상한입니다. 그냥 일종 그러면 50%만 쓰면 됩니다.
정확하게 쓰라는 것도 아니고 오용료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거기는 1종, 2종 이렇게만 나올 건데 숫자 안 나올 건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재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뭐라고요? 구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시군, 시군의 조례입니다. 시군의 조례 얘기입니다. 자기 주택과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시구 군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딱 세 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고요. 요놈도 어디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공법에서 다 하나씩 막 나오는 것들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해서 기재한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개업 공인주사가 직접 조사하여 기재한다. 그입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니까 이것도 X 꼭 맞을 것 같아요. 1번이나 2번은 다 틀렸어. 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1번, 2번 아닌 것들이, 아닌 것들이 모두 다 토지용계 확인서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3번 잘 보실까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주거용 확인 설명서 에만 기재하고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라인다가 기재한대요.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주거용에만 기재합니까? 하나 더 있을 건데 비주거용. 그리고 기재할 것이 무슨 내부 외부입니까? 아니요. 뭐요? 자 기본 저기 대상 물건 표시입니다. 기본에 대상 물건 표시입니다. 요놈이 어디 있는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아주 지금 매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저것이 아주 맛들렸습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나 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부. 세부는 안에 있죠. 들어가게 생겼죠. 실내 실내합니다 하면서 이제 실내 벽면 환경입니다. 정말 실내하게 생겼어요. 안에 들어가게 생겨서 게임입니다. 자 먼저 그냥 권리관계는 아까 2번 여기는 바깥에 있어. 등기상 증명서는 안 나오는데 밖에는 실제한다.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정원수 정원서 게임입니다. 안는 물건의 권리상. 그럼 제가 옆에 볼까 이제 틀린 건 아니고 주택 임차권.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 이런 것들은 정말 바뀌는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써라. 우리 옆에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직접 조사에 기재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가기는 가는데 매도인 보고 물어봐. 매도인 등이 알려준 사항들을 기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 꼭 조심하시고 밑줄 그어놓은 거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 놈도 자꾸 내요. 수도, 전기, 가스. 그 다음 이제, 거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주거용에 단독 경보용, 그러니까 주거용에만 나옵니다. 비주거용에는 안 나와요. 비상벨 소화전이 나와요. 그입니다. 주거용에만 감지기입니다. 단독, 단독 그러면 꼭 단독주택만 생각나잖아요. 아파트도 안 쓰더만, 그입니다. 감지기. 그리고 아파트는 기재한다, 안 한다? 기재? 안 한다. 제외가 맞아요.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다 달렸어. 아파트 안 달려 있으면 사용검사, 사용승인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달려 있으니까 아파트는 쓰지도 말어. 아는데 뭐하러 쓰니? 그럴 겁니다. 나머지 주택은 다 써라. 그입니다. 벽에, 지붕에, 천장에 몇 개 달렸는지. 그입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정말 비주거용은 소화전, 비상벨. 나오는 거지 감지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그입니다. 저기 내진하고 좀 달러. 그입니다. 그리고 열 공급이나 승강기나 배수 이런 것들은 기재할 거고. 근데 토지는 기재할 필요가 없겠죠. 땅만 있으니까 잇몸도 쓸 필요가 없겠죠. 주거용 비주거용만 쓰는 기는 쓴다. 그입니다. 근데 저 감지기하고 그다음에 비상벨 소화전은 약간 달러. 그 조심해라. 고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벽면. 벽면 균열. 벽면이 깨끗함이 아닙니다. 도배가 깨끗함.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에만 도배는 나오지 상가에는 도배는 안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조건 보실까요? 환경조건 안에서 느낀다는 일조, 소음, 진동. 제일 조사하기 어렵다. 게임입니다. 근데 환경조건은 주거용에는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비주거용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저기 비선호도 비선호 시설도 비주거용이 안 나옵니다. 같은 PC가 안 나옵니다. 비선호 시설 안 나올 거고 우리 학원도 뭐 옆에 그냥 보이지도 않잖아요. 관련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 나와요. 환경조건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있고 없고 요즘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당연히 없고 임목도 없고 그입니다. 그러면 주거용에만 환경조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맞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보실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대상물건의 표시를 알다가, 그죠? 저 이제 천정에 달려있지, 이게. 그죠? 감지기관. 여기는 대상물건의, 그 내진이라고. 대상물건의 표시를 알다가 기재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지 시험 끝나고 한번 봐라. 그래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비주거용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맞습니다. 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또 기재한다, 안 한다? 거기도 않는다. 아파트는 달렸다는 거 알아. 그죠? 아는데 물어보면 바보지게입니다. 거기도 기재하지 않는다가 맞아.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중개보호수계입니다. 중개보호수. 자, 중개보호수 금액하고 산출 예어까지. 그건 여기도 조심하실게. 거리가 완성되기 전의 금액일까요? 아니면 완성된 후의 금액일까요? 전이 맞습니다. 전. 그리고 그러면 거래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기재할까요? 아니요. 거래 예정 금액. 아까 저기 거취 거래 예정 금액으로 설명했으니까 쓸 때도 거래 예정 금액이다. 거래 예정 금액. 우리 생각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놨습니다. 후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으로 받는데 쓸 때는 완성되기 전이고 예정 금액입니다. 꼭 조심해라. 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문제 1번 볼까요? 중개보수는 거래 완성된 후에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다가 업무정지 당한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부가가치세.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 근데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미 시험 문제도 나왔다. 없다. 그러면 바보입니다. 아주 자선 사업 열심히 하시네. 집에서 쫓겨나려고. 입니다. 그다음 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반드시 나올 거고요. 나오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법정지상권 빼버렸더니 그냥 여기서 이제 하나 3번이 없어져 버렸네. 그냥 법정지상권은 그냥 민법에도 자꾸 나오고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시가 원래 나올 거 많아갖고 자 우리 이제 법령에서는 좀 건너뛸 것 같긴 한데 자 먼저 점유면적 이건 뭐 생활 상식으로도 꼭 알고 오셔야 됩니다. 자꾸 20도 나오고 60도 나오고 별쇼를 다 하네. 개인 묘지는 점유면적이 얼마래요? 넘어가면 1년 이하 징역입니다. 30입니다. 30. 30세트입니다. 그리고 얼마 이내에 어디 가서 허가받을까요? 신고할까요? 얼마 이내? 30일. 30일 이내. 면적도 30, 기간도 30.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하나 쓰는데 무슨 허가냐고 입니다. 뭐라고요? 신고. 사후에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안 하면 금액이 얼마일까요? 근데 300만 원이 맞습니다. 자꾸 500 그러지 말고 부동산 거래신고가 500이지 여기도 300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재는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면적만 그거로도 충분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묘지 등 먼저 매장 지금 봉우리 있는 봉분 있는 매장이다. 자연장지 말고 나무 밑에다가 말고 거긴 저기 자연장지 나오고 그놈 면적하고 이제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먼저 가정묘지 등의 점유 면적은 얼마라고요? 10. 10이 맞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나 봐. 맞아. 막 집단적으로 들어오니까 10이 맞고요. 근데 합장을 20이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래요? 15개입니다. 15. 다 조금만 줄여 5개입니다. 20 그러지 말고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초과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나중에 개선하라고 막 명령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행강제금도 막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 면적 보실까요? 그러면 모아서 모아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아갖고 얼마라고요? 가족 묘지는 얼마입니까? 100. 또 1000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교도소 간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중 문중 묘지는 얼마래요? 1000. 1000. 10배입니다. 1000. 이야. 근데 법인 묘지 막 불특정 다수계입니다. 여기는 얼마래요? 10만이 맞습니다. 만도 없습니다. 10만. 그리고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입니다. 적으면 아예 허가를 안 내줄 거예요. 그럽니다. 그리고 옆에 박스 볼까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족묘지 등은 뭐 한대요? 허가. 허가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 징역에다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매도 매수인 교도소 보내면 큰일 나니까 아주 여기는 조심해라. 특히 매수인 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보실까요? 공설묘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기간은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30년. 그리고 15년이었다가 지금 바꿔놓고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습니다. 연장을 3번이라고요? 아닙니다. 몇 번? 1회. 1회 하나요?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 방에 그냥 60년 갑니다. 옛날에 15년이었다가 3번을 연장해갖고 60년을 아주 복잡하게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방에 60년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거 보실까요? 기간 끝나면 연장 못했으면 30에서 30일, 연장했으면 60에서 60일, 1년 전이 아니라 1년 이내입니다. 그럼 이제 설치 기간, 근데 1년일까요? 2년일까요?
1년, 1년 그입니다. 2년, 그럼 큰일 납니다. 여기다 욕하면 안 됩니다. 1년 이내에 시설물 철거해야 됩니다. 그럼 매장된 유골은 화장 납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묘지가 흔적 없이 없어질 거예요. 안 하면 여기도 1학년 일반이요. 철거 안 하면 1년 이내니까 1학년 1년, 1년 이하의 징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연장지 보실까요? 우리 자연장지, 우리 개인노지가 또 갑자기 옛날에는 30이었다가 지금 얼마다? 100이다. 여기다 100에다가 동그라미 좀 넣을까요? 그리고 미만. 거기 이제 100 미만 동그라미 좀 잘해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후에 신고할까요? 하나만 설치했으니까 개인 자연장지. 여기는 사후, 사후 신고. 그 사후 신고에다가 동그라미 좀 잘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면적은 거의 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가족도 얼마다? 100이다. 그러니까 둘 다 100입니다. 그리고 100 얼마? 미만. 근데 여기 또 안 들어갑니다. 아까 가족 묘지 저기 위에 봉우리 썼다는 봉부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거기 100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100이 딱 안 들어가요. 1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여기는 무슨 신고다? 다시 또 사전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사전. 사전 신고. 거기 지금 동그라미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개인 묘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사후 신고. 그 다음 이제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은 똑같은데 절차는 또 달라요. 여러분 이제 정중하고 둘이 신고됐습니다. 사전 신고 이런 식으로 문장만 딱 살짝 바꿨습니다. 그거 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중 문중 자연장지는 허가받는다 왜 틀렸느냐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면적은 안 내봤는데 먼저 정중 문중 자연장지 저기 나무 밑에다가 우리 그냥 김씨들 박씨들 아이 그냥 잔디 밑에다가 주임씨들 박씨들 이러면서 여기는 얼마라고요? 2000제곱미터 이하 2000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래요?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전 신고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서류만 맞으면 알았어 하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법인 자연장지 불특정 다수 근데 10만 아닙니다. 5만 그리고 이상은 똑같습니다. 5만 제곱미터 이상 불특정 다수를 나무 밑에다가 요거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규모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뭐래요? 허가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허가입니다. 그리고 종교 종교는 꼭 죽을 사자입니다. 4만 아직 뭐 종교까지 내본 적 없는데 4만 제곱미터 그건데 여기 또 이하입니다. 이하. 그리고 규모가 크니까 어쩔 수 없어. 허가. 허가. 가다가 딱 걸린 놈들만 잘 한번 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치 제한은 설치 제한은 옛날에는 300, 500밖에 없었대요. 아주 간단했는데 저것들이 복잡하게 났습니다. 두 개, 두 개씩 묶었습니다. 규모가 큰 놈들, 적은 놈들 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도로. 옛날에는 철도라고 했는데 뭐 철도나 선로나 같은 얘기인데 문장만 바꿨을 뿐입니다. 선로, 하천. 사람이 안 사네. 근데 규모가 또 적네. 개인 묘지, 가족 묘지. 그러니까 딱 가족만지만 딱 떼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100일까요? 200일까요? 300일까요? 이내 설치 못한다고. 200. 200입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기초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바꿔놓고는 안 냈어요. 근데 도로, 설로, 하천인데 사람이 여기다 묻힌 사람이 많어. 종중문 중에 법이 묘지다. 이건 얼마라고요? 조금 더 때 300이 맞습니다. 200, 300입니다. 300입니다. 그리고 20호 이상의 호수도 바꿀지 모릅니다. 10호나 30이 아닙니다.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거나 그러면 그 인가를 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사람이 좀 많이 사는 장소. 이건 얼마라고요? 개인하고 가족은 자 여기는 300. 자 그래서 두 아 개인 묘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가족. 거기는 300이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25 이상의 인가고 종종 본종 여기는 아주 면 여기는 사람들도 묻힌 사람도 많고 거기다가 사람도 근처에 살고 여기는 얼마래요? 500. 200, 300, 300, 500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꼭 정리해 놓으면은 시험장에서도 생각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벌은 아주 한 번도 안 내봤는데 허가받지 않고 오른쪽 먼저 가족묘지 등을 설치 아주 집단적으로 들어오는데 허가도 안 받아.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막 물 마실 곳에다가 묘를 써놓고 계입니다. 물 맛이 좀 이제 이상할 건데 그 다음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계입니다. 이런 것도 얼마래요? 2년. 2년에 2천입니다. 옛날에 막 천만 원도 있었는데 지금 2년에 딱 2천입니다. 2천. 그리고 설치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30에 100이네. 이 면적을 초과하면 여기 제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 철거를 안 해. 막 24시간 이내에 매장하고 있다. 살아날까 봐서. 그입니다. 여기는 얼마다? 1학년 일반. 1학년 일반입니다. 형벌은 아직 한 번도 안 내봤는데 그것도 조심하시고. 그입니다. 네, 문제 1번 볼까요? 가족 묘지 등의 점유 면적은 30제곱 가족인데 점유 면적은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니까 더 헷갈리죠. 얼마라고요?
시, 이렇게 된다. 그건 개인묘지. 개인묘지가 30이었지, 뭔 또 가족이, 전묘가 30이래, 그입니다. 그러다가 교도소 가려고, 그입니다. 10제곱 있다. 그리고 2번 보시니까 이제 바뀌었다고, 분명 전속기간은 15년이며, 15년 지금 3회, 그렇게 복잡하게 이제 안 산다고, 3회 하나에 연장할 수 있다? X. 바뀌었다고. 30년이고, 그리고 1회에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딱 시험장 가면 딱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개인, 가족의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게입니다. 100제곱미터 둘은 맞았네. 근데 이하로 허가 받으면 완전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설치할 수 있다. 자, 틀렸다. 그죠? 100제곱미터 그죠? 미만이고, 무슨, 여기는. 근데 개인은 사후신고고, 또 가족은 사전신고고. 자, 저기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신고 또, 시기는 또 달라져 버렸습니다. 개인은 사후신고 그대로 맞고, 그 다음에 가족은 여기는 또 사전신고입니다. 사전신고. 그것만 잘 정리를 하시고, 심하게 뭐 낼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절차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번째 봉분. 봉분의 높이가 50cm 아닙니다. 1m 이하. 1m 이하입니다. 100cm라고 될 거고, 근데 봉하면은 이렇게 뭐 최진실 묘지처럼 생기는 집처럼 생긴 거 70cm 이하입니다.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내보고 냈어도 봉합묘. 평분은 50cm입니다. 50cm. 한번 기억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분묘기준권도 같이 묶어서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데, 먼저 요건에서 일단 임야의 묘지가 있으면 여기 해당되는지 한 개만 해당돼도 분묘기준권. 그리고 저 끝에 이제 지금 이제 지료가 다 정리가 됩니다. 지료 있다, 없다. 그입니다. 땅값, 그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20년간. 이런 묘지가 제일 많을 겁니다. 평온, 공연하게. 우리나라 뭐 남의 땅에다 묘를 써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를 점유했는데 가로 볼까요? 공연. 평장, 평평하다. 저것이 묘지인지 안 묘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숨겨놨습니다. 암자. 인정해준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겁하면 인정 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루가 있다, 없다. 20년간 평온공연 없다. 계속 주무셔라, 계속 주무시라고 합니다. 아주 편한 베개 갖다 주고 계속 주무셔. 일어나지 말어. 이럽니다. 왜 갑자기 20년에 벌떡 일어나갖고 사람 불안하게 땅값을 받냐고 입니다. 시효 안성이요. 그입니다. 2번 볼까요?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자가 특약 없이, 여기 이제 경매라든지 매매 등이 성립할 겁니다. 특약 없이 토지만을 처분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내 땅 위에다가 묘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의 땅 됐네. 그럼 어쩌겠냐고. 지료를 내야 된다, 안 낸다? 내야 된다. 지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최근에 나온 판례가 아주 따끈따끈한 판례가 있습니다. 분묘, 굴리. 이렇게 찾아보면 판례 번호도 나와요. 그입니다. 그리고 판결 전후, 전후까지 다 따집니다. 전후 2년분 연체하면 묘지 싸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토지에다가 분묘 설치하면은 땅값을 내야 되게 생겼다는 겁니다. 감정가 5%나 7%는 아주 판례가 딱 정해줄 겁니다. 시세입니다. 감정가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타인의 토지에다가 이제 합의하기 나름이겠죠. 자, 땅 좀 빌려 도 하면서 합의를 20년 상관없습니다. 분묘를 설치했는데 여기는 지로 뭐라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둘 다. 둘 다 동그라미셔야 됩니다. 둘이 너무 친하면 뭐 우리 사이의 땅값. 근데 안 친하면 땅값은 내야지. 이러니까 여기는 둘 다 해당됩니다. 여기는 두 사람이 합의하기 나름이 여기입니다. 그럼 둘한테 물어봐야 돼. 면대도 모르니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립 X 볼까요? OX 보실까요? 먼저 공지도 당연히 인정을 해주죠. 그 다음 앞에 받침대 누구 묘지인지 비속상서 요 정도는 세울 수 있다. 여기는 30도 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은 하여튼 주무신 대가가 그렇게 가혹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 범위 내에서 이미 성립했던 겁니다. 일부가 이장하는 거 가능하고 그냥 이장이 아니라 성립한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멸실도 분묘기지권은 유지가 된대요 아니면 소멸을 해버린대요? 유지. 이거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유지돼요. 입니다. 유지된다. 입니다. 죽지도 않은 아주 불멸의 이순신하고 있습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사성 무덤지덕하게 두툼하게 둔덕을 치는 거. 그 다음에 합장 나란히 쌍분 나란히 합치는 거 아주 소름 돋을 겁니다. 부인이 싫어할 거예요. 가묘. 분묘기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입니다. 안 된다. 그만해라 그럽니다. 저 사성상 말지장성 쌓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봉제사의 권리는 기출문제 내봤습니다. 누구에게만 종손할까요? 전소. 종손일까요? 종종일까요? 종종 말고 종손. 종손. 종손 한 사람. 종손에게만. 그런데 종종이 관리를 계속해봤습니다. 뒤에 건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습니다. 종종이 관리. 그럼 누구에게요? 종중.
종종입니다. 결론을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종종이 종종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할 경우에 종종이면 총유 관계입니다. 그럼 지분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면은 설치하는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앞처럼 동의 없이도 가능할까요? 동의 얻어 없이가 아니라 얻어야 꼭 내담만 필요도 아니네. 얻어야 가능합니다. 얻어야. 이것도 왜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 끌려가려고 판사님이 그래요. 판사님이 하여튼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문제 5개 다섯 개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번 보실까요? 종종이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여 왔 종종이 관리하여 왔다면 봉제사의 권리는 그래도 종손에게 네 눈에 종손밖에 없니? 종손에게 귀속 맞았다 틀렸다 종중 그때는 종손한테 아예 뭐 보호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입니다. 종중 그래야 됩니다. 종조 그냥 종손에게 귀속하는데 관리를 해왔다면 종중이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볼까요? 종중원이 총유물인 아까 제일 아래 5번입니다. 임야에다가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종중의 결의는 필요가 없다. 실무 가서 그렇게 설명할 거니 없다는 것이 판례다. 맞았다 틀렸다. X 네가 아주 판례 만들었다 그입니다. X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입니다. 안 받으면 묘지 싸주고 나가라고 할 거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야, 이 문제 정말 괜찮았다고요. 동의를 받아서 동의, 저기 3번에 지금 동의 합의가 있구만. 동의를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저 사용대차 매매는 다 깨뜨려버립니다. 임대차도 가볍게 깨뜨리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동의받으면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다 보니까 사용대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의 권리를 취득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요거 기출문제 아직까지 문제 중에 제일 잘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3번 X 그리고 4번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는데 맞을까요? 작년도에 맞는 문장 나왔습니다.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하는 의사표시 외에 점유까지 포기를 해야 권리가 소멸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작년도에는 옳은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의사표시로 끝나고요.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꼭 다시 한번 봐라. 그입니다. 그리고 5번 정도 꼭 내볼 만합니다. 왜 주변에 편안히 주무시는 분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냐고 그입니다. 충분한 이장병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권리남용 이다 아니다 보셔야 됩니다. 5번 볼까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임야가 그럼 20년을 지났건데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되고 있는 경우에 주무실 때 아주 시끄러워하고 난리가 났을 건데 충분한 이장병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 묘지가 알박기 해버렸습니다. 이장병을 주겠다. 200 정도인데 내가 2000 줄게. 아파트값도 올라갈 거고 해도 분묘를 이장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겠습니다. 편하게 주무시는 분 계속 놔둬라고 합니다. 그죠? 니들 왜 옆에 들어와가지고 주무시는 분 치우래 합니다. 판사님은 밤이 무섭대 합니다. 치우라고 하면 이제 귀신 머리 갖고 나타나니까 합니다. 그다음에 5번 뭐 주택 한 문제, 상가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민법도 한 문제 한 문제씩 나란히 나오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적용 범위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것만 써봤는데 주거용 건물의 일부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너무 조금 적용이 안 되긴 할 건데 그냥 일부 그러면 적용돼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주용이니까 아까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가 되면은 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물론 안 되면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상가로 가든지 그럽니다. 그리고 창고나 공장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불법 개조 안 되니까 동의를 받으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저기 옥탑방 적용될까 안 될까요? 돼요. 된다. 된다에다가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상가 이제 금액이 막 달라져갖고 난리를 쳐버렸죠. 상가 건물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적용 없어입니다. 너는 있는 거 돈밖에 없잖아. 그 소리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제 6억 천이 아니네요. 얼마래요? 9억. 9억이 되어버렸습니다. 9억. 9억이 바로 적용되는 금액. 그리고 부산이 과밀억제권역에 그리고 저기 주택의 최고선별자하고도 헷갈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부산 없습니다. 여기는 적용 금액에만 부산 나와요. 그리고 이제 주택에서 최고선별자인 1억은 세종하고 화성 이런 데가 나올 건데 아닙니다. 여기는 부산만 나와요. 여기는 얼마래요? 6억 9천. 가다가 딱 맡길 겁니다. 6억 9천.
6억 9천, 6억 9천입니다. 6구 54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우리 세종시 여기 있다. 안산, 김포 용인, 경기도 광주, 그리고 파주하고 화성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화성이 이렇게 이제 세 팔을 견디더니 좋아졌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 요 세 군데, 저 지금 굵게 지금 써놓은 거, 밑줄 거는 거, 그 세 개적을 막 기타 이럴 겁니다. 아니래니까요. 입니다. 실무 가서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입니다. 여기는 얼마래요? 5억 4천. 6억 9천이니까 6억 54라고 해서 그거 보면 될 거고 그리고 1억만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타 지역은 얼마래요? 3억 7천, 2억 7천이었다고 합니다. 다 예전 금액 다 잊어버리고 9억부터 3억 7천까지 꼭 한 번 정도 내가 써봐야 됩니다. 넣고만 째려보면 알 것 같은데 시험장 가면 막 뒤죽박죽 헷갈려갖고 주나버릴 수 있습니다. 대학력 다음 날이 꼭 중요하다. 그리고 날짜 주면서 언제요? 이런 거 자꾸 물어봅니다. 인도 열쇠 받고 오늘 들어와봐야 언제라고요? 다음 날 아주 귀찮아 떨어져라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인데 어디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한대요? 우리 시험 문제가 어디 구청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구청에서 확정일자 받아줄 것 같니? 그 얘기입니다. 세무서. 세무서라고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도 세무서 그리고 확정일자도 세무서 상가는 세무서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우선번 이제 박스 볼까요? 정말 대학력권 두 가지지 확정일자는 X 거기 X에다가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소액입니다. 금액이 적어야 돼 얘기입니다. 자, 1억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1억 천에 3,700 하면서 금액이 적어야 3,700을 그리고 1억일 때 3,400을 얘기입니다. 6천 5천은 그대로 있고 얘기입니다. 선호 아예 선도 제끼고 세금도 제끼는데 가볍게 다 제끼지 은행도 제끼고 가장 먼저 안 주면 뛰어내릴 거예요. 자살방지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 2분의 1 낙찰금액 1억이면 5천 갖고 쪼개 주는 거지 다 주면은 다른 사람 어쩌라고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 뛰어내리게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금을 보시가 옛날에 3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에서 최우선변제라고요?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동그라미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변제는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된다. 대학력은 뭐고 우선변제는 뭐고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다 지킬 건데 계획입니다. 여기는 우선변제 받고 싶으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등기소 공중인사무소 자꾸 공중인사무소 안 된다고 주민센터에서만 이건 다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변제인데 여기는 확정된 날짜가 있죠. 저 확정일자 그럼 선한 때 우선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후 줄서기입니다. 줄서박입니다. 네 날짜 가고 줄서박 그러면 앞에 사람이 있으면 너는 못 받아 그럽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이 세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는 세무서기입니다. 정말 구청 아니다. 시군구 아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 주택은 얼마라고요? 2년도 못 살고 나가는 거 얼마나 억울해? 아주 2년 전연하고 살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상가는 얼마라고요? 손님 있으니까 욕하지 말아라. 1년. 그리고 증액입니다. 이제 둘 다 똑같아졌네. 얼마라고요? 20분의 1이 5%. 1년 경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증액하고 나면 또 1년이 지나야 됩니다. 무조건 올릴 수 없다. 이건 합의해도 안 된다. 강행규정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그 증액 보실까요? 이제 가로에 있네요. 5 아니면 9일까요? 5. 옛날에 10이었다가 9도 아니고 이제 얼마? 5%. 둘 다 똑같아졌나 봐. 맞아요. 그 다음 이제 묵시적 갱신 둘 다 아무 소리 없어. 앞에는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는 소리도 없고 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도 나간다 소리 없고 입니다. 그러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것은 이제 아래 보시면 2년 주택은 또 최단기간 2년 보장이 되고 임차인만 신났다 옆집에 보니까 더 싼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얼마 후에 소멸된다면 개인 또 민법 배웠다고 1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전세권 배웠다고 6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3개월. 요놈이 특별한 법이니까 민법을 제끼고 요놈이 더 우선해서 적용된다고요. 상가는 얼마라고요? 1년. 또 임차인 신났다. 옆에 보니까 더 싼 상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보다 월세가 더 싼 집이 있네. 이사 갈 거요. 그러면 얼마 후에? 3개월 후. 본지금 마련한 시간은 좀 주라는 겁니다. 갑자기 네가 나가는 거니까 나도 은행 가서 대출 좀 받자. 그럽니다. 나는 갱신 청구권 보실까요? 우리 주택에다가 무슨 갱신 청구 비싸게 거기다 인테리어이니 그래도 청구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적용되는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갱신 요구는 이제 달라진 게 얼마예요? 작년도 안 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0년. 10년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3개월이 맞을까요? 6개월이 맞을까요?
6개월 월계입니다. 자, 조금 전에 문제 공부 10년에 6개월에 가로 딱 해놓고 문제 리볼 만해요. 작년도에 안내되니까요. 그리고 몇 년 이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대. 이건 너무 어려워. 민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안날에 몇 년? 3년. 3년입니다. 3년 안에. 그러니까 빨리 청구를 해야지. 여기다 10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면 이미 소멸시 완성을 이제 못 받습니다. 빨랑 달라고 해. 권리금 못 받았으면. 여기서는 권리금 청구는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임으로 바꿀 때 보증금 빼주고 안 빼줘도 되는데 월세로 바꿀 때 연 10%.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바꿀 테니까 나누기 12 한다는 게 연 10%. 그리고 기준금리 얼마에다가 그리고 연 3.55. 곱하니 맞을까요? 더하니 맞을까요? 더한. 더해야 이제 적어집니다. 그리고 낮은 금액 그래야지 또 높은 금액 그러면 안 됩니다. 계산 다 해놓고 엉뚱한 소리 하실 거예요. 그입니다. 그리고 상가 보시가 연 얼마? 12%. 딱 여기는 계산하기 편한 거죠. 본증금 1,000만 원 빼주면 10만 원. 2,000 빼주면 20만 원. 그럽니다. 12% 곱했다가 나누기 12할 거니까. 그리고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요? 4.5. 배니까 그대로 4.5를 곱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이요. 나누기 12를 다시 해야 돼요. 엄청 복잡해. 1.5도 곱하고 4.5도 곱하고 나누기 12도 하고 퍼센트는 1.5% 꼭 눌러줘야 되고 그리고 낮은 금액이 맞아요? 높은 금액이 맞아요? 낮은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승계인데 사실혼자하고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가족은 가족 공동생활 같이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몇천이라고요? 2천. 그것도 3천, 4천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2천. 형제자매까지가 딱 인정됩니다. 공동으로 승계한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내줄 줄 알고 기간도 끝났으니까 옆집에다 계약서 써놨는데 돈을 안 줘. 얻어가도 못하니까 A집 B집 얻어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A집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 해놓고 B집은 새로 가서 거기다 전입신고하면 두 개 집이 다 보호가 됩니다. 얻어가도 못하는 임차인 도와줄 거예요. 자, 기간 종료 돼야 되고 종료 안 되면 안 되고 보증금을 안 내줬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말소가 빨러, 보증금 내줘야 되는 게 빨러, 이런 것도 내볼 수 있다 합니다. 보증금 먼저 내줘야 돼, 게임단. 주인 지가 잘못해놓고, 게임단. 동생도 아니다, 게임단. 그리고 옆에 이제 대항력, 그리고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아예 없었으면 아예 새로 발생도 시켜주고 임대인한테 비용 청구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합니다. 뭐 비용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있는데 임대인 잘못했는데 왜 비용 청구를 못해? 가능하지. 한 돈 3만 원 들어가니까. 다음 2번 볼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 안 후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집입이니까 또 임차인. 그럼 그 이후에 임차인도 우리가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 소액 임차는 뭐를 X 받을 수 없냐고. 그러면 가로 보실까요? 최우선 변제가 맞을까요? 우선 변제가 맞을까요? 이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뒤에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근데 기다려봐요. 소용이 없어. 아주 희망 고문입니다. 결국은 뛰어내릴 건데 당장은 죽지 말래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지 않는다. 자, 법인. 자, 저기 이제 주택에서는 법인은 원래는 적용이 없다. 근데 가로 때문에 적용이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리고 그 이제 종업원에 방 얻어졌다. 거기만 딱 세 개는 적용해주겠다. 일시사용도 많이 해봤습니다. 잠시 쓰는 곳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김수혜 됩니다. 문제 한번 1번 보실까요? 정말 1번 이런 건 중요한데 아까 동일 3번 검은장하고 똑같은 간접점유입니다. 점유계정.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주택을 매도하고 임차. 주택을 매도하고 그러니까 동일 3번이 나올 겁니다. 매도하고 임차할 경우는 매수 명의 누가 소유권 가져가야 주인은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고 그입니다. 매수 명의 소유권 이전 등이 한 날 뭐가 하나 딱 두 글자만 빠졌다는 겁니다. 한 뭐라고요? 다음 날. 이런 것들은 다 알면서 눈 뜨고 당하십니다. 임차권 등기한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무슨 날이냐고 입니다. 항상 저기 다음, 저기 크게 써놓고 입니다. 다음 날, 여기도 다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계속 밀려, 김씨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분양회사 병으로부터 이제 분양을 받아요. 근데 또 거기다 임차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해집니다. 임차한 의리. 그 다음에 갑에게 또 임대를 했습니다. 이제 갑에게 임대했다. 근데 갑이면 임차임. 근데 분양을 받았다면, 근데 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 날. 근데 여기도 다음 날일까요? 한 다음 날에 갑이 대항력을 취득할까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다음이 아니라 한 날에. 한
한 날입니다. 한 날입니다. 여기는 한 날입니다. 여기는 아예 뭐 집을 팔고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분양을 받는 상황입니다. 분양을 받는 상황. 그리고 세입자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돈 받아서 우리 보통 잔금 치를 때 전세금 받아갖고 잔금 치릅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 이전 등이 한 날이래요. 한 날. 뭐 이런 건 뭐 민법에도 나올 수가 있고 법령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날. 이전 등이 한 날의 갑은 계약력을 취득한다고 여기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다음 날이 맞지만 2번은 다음 날이 아니요. 그냥 당일이요. 그입니다. 그리고 3법을 갖고 이렇게 돼볼 건데 상가 건물의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은 9%를 초과할 수 없다. 얼마라고요? 오, 바뀐지 모르냐고 그입니다. 아직도 도서관에서 작년 책 갖고 파고 있으면 이제 파다가 피본다고 했습니다. 5%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그죠? 아직도 교재 수정 안 돼 있으면 막 요거 10년인데 5년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5년 안에서 가능한 방송에도 막 나오고 했는데 권리금을 받고 나온 3개월 전에 짧아갖고 제가 받지도 못하고 결국에 뛰어낼 일이 생긴다고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먼저 갱신 요구는 얼마라고요? 10년. 그리고 권리금 받고 나가려면 몇 개월 전에 통보하라고요? 6개월. 기간 좀 널널하게 반년 동안은 기간 인내 계획입니다. 6개월 계획입니다. 계약 외하고 똑같구만. 맞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확정일자에 전입신고 말고 아파트의 동호수가 빠진 경우라면 확정일자로서의 우선변조 효력은 없다. 아니면 확정일자로서 우선변조 효력은 있다. 뭐가 맞대요?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는 확정일자입니다. 거긴 전입신고, 전입신고입니다. 자, 지금 5번, 이것도 판례가 있는데, 확정일자의 아파트 동호수, 확정일자에만 전입신고 제대로 했다는 소리입니다. 동호수가 빠진 경우라고 해도, 확정일자로서의 우선변제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맞습니다. 있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고, 또 왜요? 이러지 말고입니다. 자, 여기는 있다. 판례가 그래야겠습니다. 여기 금액만 맞으면 되지 동호수까지 꼭 맞아야 또 되겠냐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해놨으면 됐으니까 거기는 동호수 없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확정일자는 거기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 금액만 맞으면 안 짜면 통정호의표시로 안 짜면은 괜찮어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하죠. 임차권 등기명령 격려된 주택을 그럼 갑이 격려시켜놓고 나가면 그 후에 을이 또 들어오고 임차, 소액 임차는 그 주택을 또 임차했대요. 임차인은 우선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정말 뛰어내릴 건데 우선변제는 인정된다 된다? 된다. 그 한 글자 빠졌다. 최우선변제입니다. 그냥 어이없다 이럴 건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하라고 합니다. 정리 더 하고 오세요. 내년도 또 이럴 겁니다. 최우선변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뭐 명신탁 뭐 1차도 나올 거고 2차도 법령에서 올해 정도 되면 또 나올 것 같고 합니다. 자, 먼저 이자가는 거의 문제는 잘 안 낼 건데 저 횡령죄가 있다 없다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신탁자가 가지고 있다가 매매하고 바로 수탁자한테 그러니까 이자입니다. 바로 넘겨줘. 그러니까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겠소겠소겠입니다.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소유권은 그래서 신탁자한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전말할 때 찾아와 이행강 지금 들고 팰 거예요. 그입니다. 신탁자한테 꼼짝않고 그대로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무효 옆에 가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보시니까 니꺼 찾아와 그럴 겁니다. 자, 먼저 주장. 자, 취득하고 주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데 신탁자가 어떻게 찾아온대요? 대위 그러면 안 되겠죠입니다. 뭐죠? 명의 회복. 명의 회복입니다. 진정 명의 회복. 니꺼 찾아와 진정한 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 수탁자가 삼자한테 팔아버렸대요. 그러면 횡령죄는 성립한다는다? 한다. 합니다. 가지고 있던 거 그대로 남겼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탁자가 안 찾아오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안 한다? 10% 20% 부과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자가는 나와요. 등기요. 누가 사는지를 봐야 됩니다. 신탁자가 사다가 수탁자한테 맡긴다. 여기 바로 이제 등기형입니다. 근데 지하부는 등기 안 해. 왜? 있는 건 빚밖에, 있는 건 재산밖에 없어갖고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대요? 누구한테 샀냐고? 매도인. 여기다 매수인 신탁자 그러면 안 됩니다. 수탁자도 아니고 매도인한테 꼼짝 않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 대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탁자는 찾아와 존말할 때 매도인 대위가 맞을까요? 부당이 맞을까요? 대위, 대위가 맞습니다. 근데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판례 바꿨다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다고 여기도 바꿨다고요. 자, 201도, 2014도 하면서 나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94 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신탁자한테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안 찾아오기만 해봐봐. 계속 들고 팹니다. 10%, 20%, 5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형 보실까요? 계약. 둘이 계약을 해갖고 저기 대전 가지 말고 세종시에다가 집 사라. 나왔습니다. 하와이 가지 말고. 그런데 매도는 손이라는 겁니다. 명신탁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거냐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거리 안전 때문에. 이러니까 매도인 손이면 수탁자한테 등기가 넘어갔을 건데, 저기 등기 수탁자 유요. 그러니까 수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실까요? 근데 찾아올 때 신탁자 대위인가요? 대위 아니죠. 뭔 샀냐고. 사수증 게 아니라 수탁자가 돈 주고 돈 받아서 샀어요. 그럼 팔고 나면 뭐래요? 내 돈 내놔. 부당. 그죠? 부당이득. 부당. 부당에다가 동그라미 시대는 팔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라는 겁니다. 3억 내 돈이니까 내 돈 내놔. 그럴 겁니다. 배째라고 하면서 배 들이대면서 돈 없어. 이러면서 약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근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다. 검찰에다 고소고발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어. 수탁자 유효니까. 수탁자 너 가져. 그렇으니까 여긴 팔아치워도 횡령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할까요 못할까요? 유효. 그럼 신탁자가 찾아올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다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뭐 때릴 수가 없을 겁니다. 찾아올 수도 없는데 안 찾아온다고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죽으라고 합니까? 게임다. 부과는 없고 게임다. 그리고 옆에 이제 점유취득시 한 20년 갔습니다. 그랬을 때는 누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수익권 가져갈 수는 있나요? 20년 전에 다 팔아치고 없을 건데, 그죠? 신탁자. 수탁자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등기용은 돈을 아이가 여기 이제 아예 사다가 맡겨놓은 거니까 타주고 자주가 아니고 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서, 누구 돈 받아서, 신탁자 돈, 이러니까 샀어도 수탁자가 점유취득시효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제3자는 선악을 부문하고 다 뭐래요? 유효. 근데 하나 무효가 있다. 적극 가담. 그냥 가담해라. 적극 가담. 맨날 그냥 술이나 먹여갖고 나 이러다 술 먹다가 죽었다 해갖고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술 먹고 있었는데 막 지장을 막 찍었습니다. 적극 가담은 무효. 그렇게까지 보여줄 필요 없다. 이중매매하고 똑같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1번 볼까요? 등기형. 그럼 신탁자가 샀다. 그입니다. 등기형 명신탁에 신탁자는 진정명의 회복을, 지가 언제 뭐 등기를 해본 적이라도 있나요? 진정명의 회복을 주장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뭔 엉뚱한 소리 한대요. 여기는 X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매도인 대위입니다. 매도인 대위. 이건 이자간, 이자간입니다. 저기 이전형 그래야 됩니다. 이자간 명신탁입니다. 자, 1번 X 매도인 대위다. 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등기형 명신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횡령자가 성립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례 바꿨다. 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 된다. 바꿔놓고 시험 문제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안 냈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둘 중에서 하나 나오겠죠. 3번 계약형 명신탁은 계약 둘이 칭인해갖고 위임 게임단 돈 줄 테니까 네가 집사 게임단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고 뭐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신탁자는 매도인 대위로 지금 계약형이라니까요. 매도인 대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건 계약형이라 무슨 형이다? 등기형 정말 매도인한테 있습니다. 신탁자는 매도인 대위로 거기 있으니까 매도인 대위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이건 등기형 그래야지 됩니다. 등기형.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은 그냥 수탁자한테, 매도인 손이면 수탁자한테 있고, 매도인 대위로 못 찾아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여기는 돈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형은 박스 좀 잘 봐라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명의 수탁자, 수탁자가 돈 받아서 사때 위명이래, 게임다. 근데 매도인 손이라고 해도 등기가 무효래요. 맞았다 틀렸다. 그럼 매도인 얼마나 불안해갖고 지금 다 막 옆에다 집 사고 땅 사고 했는데 그래도 등기가 무효라고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 게임다. 유효. 거리 안전 생각해야 되니까 유효지 뭔 소리 한데, 게임다. 그리고 형벌 보실까요? 자, 신탁자 이미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저거 3억이라고, 2억이라고. 얼마가 맞다고요? 2억. 그리고 자, 수탁자는 아직 안 내봤는데 여기다 또 2억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래요? 1억, 게임다. 그건 맞고. 그리고 옛날에는 방조죄가 있었는데 지금은 방조죄가 있다 없다. 도운 거는 없습니다. 자, 교사죄는 그대로 있는데 방조죄는 자, 제재가 없다. 그거 1년에 3천인가 있었는데 거기 X에다가 방조죄는 본 적이 없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안 찾아온다고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몇 퍼센트 안에서 과징금 부과할까요? 5, 5 이런 거 보지 말고요. 30%.
30% 개입니다. 그리고 이행 강직은 보실까요? 먼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계속 등기 안 하네. 10% 첫 번째니까 10%입니다. 네, 두 번째 이행 강직금 그 이자 좀 생각하면 좋을 건데. 그리고 실명 등기를 또 안 해. 여기는 몇 퍼센트예요? 20% 개입니다. 네, 계속 더 때리면 이게 죽어버리니까 딱 20% 때리면 완전히 처벌은 끝납니다. 아주 정말 끝까지 아주 괴롭혀서 아주 죽어나는 게 바로 명신탁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경매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매수 신청들이 한 문제 나와요. 저 전자기약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꼭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안 내면 그냥 출전도 협박할 것 같아서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때니까 아주 쉽게 나올 겁니다. 그냥 보자마자 저거 답 할 정도니까 괜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매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요. 꼭 절차. 그래서 보증금, 그 다음에 요즘 아주 맞들렸나 봐요. 차순위 매수신고를 지금 3년째 계속 내고 있습니다. 견우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 보실까요? 자, 먼저 경매 신청, 이미 경매로, 강제 경매로 돈 받고 싶어 해갖고 경매를 신청해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경매가 시작됐다. 갑후에 나와요. 경매, 개시, 결정. 우리가 집이 정말 아예 경매로 나갔는지 보고, 그리고 큰일 나니까 등기상쯤에서 꼭 떼보고 계십니다. 떼지 마세요. 그럼 저것이 지지 경매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각을 법원에서 집행관한테 현황조사 이런 거 안 낼 거고요. 감정평가센터에 수수료 주고 감정가 좀 가서 알아봐 해서 감정가가 정해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매각기를 공고할 건데. 그리고 이제 5번부터는 이제 당연히 나오고요. 그러면 가서 매각기일 때 돈을 내야 될 건데 입찰표를 써서 내야 될 건데 자 돈은 최저 매각 가격일까요? 신고가일까요? 최저 매각 가격. 그거 꼭 정말 출제 가장 1순위입니다. 요즘에 안 나온 지가 꽤 나오됐습니다. 신고가 말고 정해졌다고요. 최저 매각 가격에 10% 우리 계약금하고 비슷해 그입니다. 아니 작년도 시험 문제네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매각기일 때 일어났습니다. 낙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네가 무슨 점쟁이냐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낙찰 받고 나서 최고가나 차순위가 바로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그 다음 이제 기일에서 7일 정도 있으니까는 낙찰자 결정하는 날에 농지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여기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내면 저 10% 날아갑니다.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볼까요? 항고.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만이 있다는 누구에 대한 불만인가? 낙찰자. 그러면 무슨 금액이 있었겠다? 최저가 아니겠죠. 무슨 입찰이냐고 합니다. 무슨 금액? 낙찰 대금. 낙찰 대금입니다. 낙찰 대금의 10% 이것도 이미 내봤습니다. 입찰 보증금, 항고 보증금 좀 알아라. 그입니다. 10%를 내야 되고요. 그래서 딱 작년도 나왔었죠. 뭐를 냈을 때 수익금 취득하냐고요? 잔금. 등기가 아닙니다. 법률 규정입니다. 187조. 수익금 취득은 잔금.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내나요? 대금 지급 기한에 내나요? 기한 맞습니다. 기한. 이렇게 이제 보면 알 것 같은데 거기 동그라미 해놓고도 이제 문장 보면 또 틀리고 있습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이럴 겁니다. 기한. 아무 때나 낼 수 있다는 기한. 요즘 다 좀 맞들려갖고 이제 8번은 또 자꾸 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당 2주 정도에, 뭐 배당 순서는 조금 조심해 보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등기가 아니요. 촉탁이 아니요. 자, 이미 소유권은 잔금 납부를 취득했어. 그리고 가스통을 붙들고 있네. 그러면 뭐 하라고요? 라이터 주시라고. 인도명령 신청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면 이제 명도소송, 아주 그 골치 아프다는 명도소송을 돈 앙창 들어가고 세입자는 계속 안 나가고 대출자는 계속 나가고 아주 죽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명도소송. 이런 절차 거쳐갑니다. 그리고 배당 순서도 예전에 좀 나오긴 했었는데 순서가 좀 빠른 것부터 늦는 순으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경매비용 가장 영순위. 자, 경매비용을 줄 테니까 영순위. 순위도 없다는 영순위. 그리고 이순위 볼까요? 자, 경매 목적 부동산에 투입했던 필요비나 유익비. 자, 그 옆에 이제 여기가 이제 영순위인데 1순위가 주택임차, 국세를 제낍니다. 은행을 제낍니다. 상가나 그리고 주택의 최우선 변제금. 정말 자살방지금입니다. 그리고 사람 목숨이 중요해. 임금. 몇 개월이라고? 3개월분. 그리고 퇴직금은 3년분.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근데 사장님이 경매로 나간데 집이 그입니다. 재보상금. 그리고 이순위 볼까요? 딱 샌드위치입니다. 최우선 변제 아래에 은행 위에. 그게 당했어요. 그입니다. 오히려 세법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는 당했을까요? 아니요.
재산세는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되면 재산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죠? 들어가요. 보유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그리고 상속증여까지 딱 들어갑니다. 근데 양도소득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요거 이제 순위를 따집니다. 부가가치세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좀 이상한 놈들 잘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3순위가 당해세. 왜? 거기는 맞는 겁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소세,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순위.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 3순위 사이에서도 서로 순위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그 다음 세 번째 주택이나 상가의 확정일자. 우리가 많이 보던 거 임차권 등기. 요 놈들은 3순위인데 거기서도 순위 경쟁이라는 겁니다. 국세가 당일세 외가 빨라 그러면 은행보다 먼저. 근데 은행이 더 빨라 그러면 은행이 제끼고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4순위, 1순위 아까 제외한 3개월분까지가 1순위였고 넘어가면 4순위, 일반 임금 채권 이럽니다. 퇴직금도 3년분 넘어간 거, 뭐 여기까지는 잘 안 내긴다. 여기 이제 돈 받을 게 아예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순위는 법정 길이 좀 근저당보다 늦어서 5순위로 더 늦은가 봐. 그리고 6순위 공과금, 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7순위. 그래서 하여튼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까지 잘 보시면 웬만한 문제는 풀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 이제 매수신청 내리보시니까 매수신청 그 절차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매수신청 내리는 이제 먼저 매수신청 누구한테 할까요? 법원? 지방법원장입니다. 등록신청 지방법원장입니다. 교육받아라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나옵니다. 내라 그럽니다. 내본 적은 없고 등록증 내라. 등록증 4번. 그리고 교육받았니? 실무교육. 뭐 등록신청은 똑같고 여기도 사진은 여권용 맞고 그 다음에 보증설정서를 먼저 냅니다. 여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수신청의 등록도 업무개시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등록신청 전에 5번 정말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2만원, 3만원. 신청할 때 수수료. 그런 거 안 내봤습니다. 공인중개사가 2만원이고 법인이 3만원이고 합의 5만원이고 입니다. 사무사 보서류나 인장등록은 이미 했던 거니까 필요 없고 입니다. 등록기준 공인중개사 법인 그리고 부칙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할 건데 누가 지정한다고요?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이 사람은 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대표자만 그입니다. 꼭 다른 것만 물어봅니다. 안 받아 그입니다. 대표자만 받아. 여기 소속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공제 먼저 가입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탁도 해야 되고 똑같아요. 주된 사무소 2억이고 뭐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X입니다. 분사무사고 공인중개사는 1억 2억입니다. 부칙은 아예 못하는 거고 그입니다. 그리고 등록증은 며칠 이내 줄까요? 14일.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 이제 14일. 그거 저기는 등록신청. 등록신청 때는 7일. 그 다음 중개업. 그리고 매수신청 때는 14일. 지정서는 30일. 요 세 군데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헷갈리잖아요. 이제 아는 게 죄라고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시험장 가려고 하니까 막 뒤죽박죽 그러면 이제 정말 쓰러집니다. 보셔야 됩니다. 고단계가 정말 꼭 있습니다. 막 여기 들어오고 저기 들어오고 내가 어디서 공법에서 본 건가 법령에서 본 건가 이제 막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면 보조. 의외로 안 내봤는데 사건 카드 한 장이라고 해갖고 경매는 하나의 사건이니까 사건 카드 작성해라. 뭐냐고 안 물어봅니다.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여기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몇 년간 보조는 안 돼요. 여기는 5년. 5년입니다. 여기는 3년이 없습니다. 5년. 그리고 여기 또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하는데 보전은 또 안 해요. 영수증 보전은 없습니다. 보전 옆에 X, 영수증만 저 두 개만 사건카드하고 확인설명서만 그리고 문제 보실까요? 매수신청 대리는 법원 행정처장한테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된다. 등록 누구요? 지방법원의 장입니다. 지방법원입니다. 우리는 저기 이제 대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2번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경매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 지방법원의 장이라고요. 꼭 이 두 분이 헷갈리게 한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 이미 두 군데 다 나란히 시험 문제 나왔대요. 그리고 3번은 꼭 낼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그럼 아주 소속도 여기다 쓰지. 자, 임원 사원은 경매 관한 실무교육 이수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누구만요? 대표자만. 정말 여기도 소속돼 있습니다. 소속은 무슨 소속은 경매는 절대 대응 못합니다.
그다음에 보수는 지금 한 번도 안 내보는데, 나 먼저 상당 권리 분석 50. 근데 네 개, 100개, 1000개, 10000개도 50 이러면 아주 그냥 맨날 그냥 우리 붙들고 한 5박 6일로 그냥 아주 권리 분석만 시킬 겁니다. 3개까지 50. 그다음에 한 개당 얼마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고요? 5만 원. 그러면 5개로 권리 분석했다. 그럼 얼마를 충고한대요? 70 좁은 이제 교도소 가셔야 되겠네요. 60. 250, 두 개 더 있으니까. 10만원 더 보태야죠. 50에다가 10만원 더 보태서 60. 5개 모은 이제 60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 결정이 났다. 가서 낙찰 받았다. 감정가에 1%가 맞을까요? 1.5가 맞을까요? 1%. 글자 숫자가 좀 적다. 적은 숫자. 그리고 감정가는 시세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최저, 금액이 적잖아요. 최저 매각 가격에는 얼마로 곱한다고요? 1.5. 1.5가 맞습니다. 꼭 이런 것도 바꿔볼 만한데, 그입니다. 그리고 매수인 결정이 안 났습니다. 얼마라고요? 그래도 50만 원을 받아. 아까 권리 분석하고 왔대요. 근데 실비 교통비. 교통비는 얼마래요? 30, 50 그러면 관광차라도 불렀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말 딱 엎어져 보니까 우리 집하고 가까워갖고 바로 등기소에 딱 법원에 딱 근접합니다. 근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잘못 받으면 교도소 보내버릴 거예요. 그럽니다. 한번 이제 문제 보실까요? 매수인 결정이 되면 감정가 1.5%, 뭐 감정 쌓였냐고 1.5% 이하에 보면서 합의해서 받는다. 그렇게 받으면 교도소 간다, 그럽니다. 1%. 최저 매각 가격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이제 종이가 없어진다. 계약서도 이제 전자계약으로 한다. 그리고 서명 딱 날인하게 되면 저쪽이 그냥 국토교통부로 딱 보관이 되니까 거래계약서 5년 필요 없고 확인서면서 3년 필요 없고 됩니다. 막 국토교통부가 밀려가지고 발악을 합니다. 먼저 태블릿 PC 정도는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 있어도 괜찮습니다. 답답해서 속 터지긴 할 거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원가입은 해야 됩니다. 저 주소 사이트는 몰라도 일단 전자계약 이용 아니면 저 시스템에 회원가입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 매수는 필요 없고 오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공인인증서가 저기 은행에서 그냥 무료로 쓰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개인용은 그냥 안 돼. 그래서 사업자용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 좀 돈 좀 들어가도 그거 좀 사서 오기입니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가로처럼 하여튼 의뢰인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거래 당사자 인증은 꼭 해야 됩니다. 휴대전화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약하냐고 안 하냐고 라고 해가지고 인증 뭐 번호가 한 6개 정도 나오려나요?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중개 의뢰인도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거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으로 다 시행되고 있으니까 어디 안 된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네 거기입니다. 그리고 혜택이 정말 좀 있어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기가 또 그냥 무료로 이러면 안 되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면서 무료가 되고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차인 같으면 알면은 전자계약 하자고 이럴 것 같습니다. 돈 600원 안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가 정말 자동으로 연계돼서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바우처는 어떤 서비스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합니다. 뭐 그냥 처음에 할 때 100건만 좀 지원을 좀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바우처 제공. 자, 그래서 이제 혜택 같은 거 좀 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도 이제 카드로, 우리는 안 좋아하는 건데, 카드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출. 자, 그래서 이제 전자계약 이용하게 되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쪽에서 퍼센트는 뭐 중요하지 않는데 약간의 할인 혜택이 좀 있습니다. 전자계약 이용하면은. 하여튼 매도 매수인 알면은 아주 발악을 하겠죠. 특히 매수인. 그리고 등기 수수료 30% 정도를 전자계약은 할인을 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혜택이 있다. 그입니다. 뭐 장점은 정말 거래계약서 보존화 확인설명서 보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5년 3년 이런 거 없어지게 생겼다. 정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확대가 되면은 우리 정말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경제성 아까 수수료 안 들어가니까 확정일자 그다음에 대출금리도 여기는 적용이 좀 할인이 좀 되고 중개사고도 예방이 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전자서명 근데 완료 전까지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 수정이 여기서는 완료가 돼버리면 그 후에는 수정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그럼 다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다 보고 나서 또 이제 소재지가 막 틀려갖고 다시 신고해. 그러면 또 뚜껑 열릴 거니까 물론 이제 불러오면 이제 가능할 거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다시 신고해야 돼. 그럽니다. 문제 1번 볼까요?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맞죠? 근데 전자서명 완료된 후에도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맞았을까 틀렸을까요? 틀렸죠. 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입니다. 막 이따가 저랬다가 막 바꿔놓으면 다 헷갈릴 거예요. 안 돼. 그럽니다. 다시 신고해야 돼. 뒤에 때문에 1번 틀렸네요. 그리고 2번 볼까요?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했던 중개사무소에 한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렇죠.
해야 됩니다. 가입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레인도 휴대전화는 있어야 된다. 그죠? 맞아요. 네, 요거 맞았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 끝나버렸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아예 그냥 처음에 막 11월 돼갖고 막 12월 돼가지고 온 것 같은데 수업이 정말 다 끝나버렸고요. 이제, 이제 끌려가는 날만 좀 남았습니다. 네, 정리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꼭 합격하시고, 내년도는 정말 제발 안 봐야지. 밤만사로 좀 오셔야지. 그냥 또 오시면은 서로 그냥 또 뻘쭘하고 이러니까. 인사하기도 그렇고, 안 하면 또 이제 걔 또 인사 안 한다고 또 아는데 또 이러니까. 네, 저 그냥 난감해하지 마시고 꼭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자 모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